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트리 과일을 리뷰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11일 오전 10시 29분을 지나고 있고요. 종목 코드는 099320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세트리 과일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최신화된 어떤 그런 이제 종목 분석 영상을 따라가시면 좋지, 아니 따라간단다, 저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세트레가의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흐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4일 연속 이제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 다시 한번 고점 터치하러 가려나 싶다가 이제 오늘 한번 밑으로 내려 꽂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압력식으로 이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섬유류나 금융 뭐 운송 출판 섹터 제외하고 전 섹터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세트레가의 수급 한번 이제 보고 가시면, 개인이 지금 3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좀 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이제 팔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지금 인출을 해서 좀 미국 시장 쪽으로 조금 빠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매도 한번 살펴보시면, 공매도 수량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하나하나,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거의 무시하셔도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적어도 이제 공매도 해지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거는 세트레가이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세트레가이가 차트를 이제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상한가 한번 쳤던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지분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조금 각광을 받았는데, 대량 보유 주식 상황 보시면 이제 직전 보고서 이제 15%였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15%였다가 이번에 44주로 이제 최대주주로 증급을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지분 인수도 일단락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사도 보시면 최대주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 라는 얘기도 함께 나와 있고 있죠. 네, 매출의 이익 차트 이런 거 나와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자세히 알아보면 되고요. 일단은, 세트레가이가 위성 시스템을 이제 가장 영위를 하고 있어요. 고성능 중소형 위성, 지구 관측 위성을 제공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세트레가이 공식 사이트입니다. 예, 스페이스 아이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중소형 지구 관측 위성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우주형 부품 이제 자체 개발하는 모습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전자광학 탑재체도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예. 우주에서 이제 지구 관측할 때 이제 사진 찍는 거, 이제 그런 거, 이런 게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고 민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상 시스템으로는 이제 위성 제어, 뭐 비행 역학, 임무 계획, 데이터 관리 이런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영위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년간 다목적 실용 위성을 포함한 10여 개의 위성 운영에 필요한 높은 신뢰도 지상 시스템을 공급해 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방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동형 수신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굉장히 이제 적포탄 낙하 막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난대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동형 수신 처리, 무인 항공기 지상 통제, 여기서 이제 무인 항공기를 저기 조종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임무 계획 만들고 뭐 이제 비행체 점검하고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다차원의 디스플레이 플랫폼 뭐 이렇게 있는데, 위성 항공 영상 고속 도시 뭐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식으로 이제 되는 거 있고요. 이렇게 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을 보시면 위성 시스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사이트가 굉장히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는 제가 근데 제가 만들기도 할 겁니다. 예, 아무튼 실무 교육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고객이 직접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얘네들 이만큼 실력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예,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발사 준비나 초기 운용, 궤도상 시험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다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을 위한 거죠, 사실. 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이제 매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기술력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 드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사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세트레가의 흐름이 그렇게 좀 이제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자체가 좀 빠지고 있긴 하기 때문에 지금 2%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매수 강도는 33% 정도로 이제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제 매도세가 강한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차트를 이제 놓고 봐도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선을 이제 터치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한번 이게 지탱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당초에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 유의미한 장대 양봉 중간선 지탱을 해 중간선 지탱해 주든가 시가 라인 지탱해 주든가 그건데, 지금 저기 유의미한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과 요 121선 라인을 요 사이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뭐 기냐 마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데 또 플러스 앤 콘이 다 있어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만 하면 다 이제 이렇게 되지만, 15년도 이후에 우리 위성 시장이 연평균 5.7% 성장하고 있어요. 이따가 재무지표 같이 살펴볼 테지만, 5.7% 상승이란 건 굉장한 상승이거든요. 복리로 불어나는 거예요. 단리로 5.7%씩 불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19년에는 시장 규모가 3조 8,931억이에요. 장난 아니죠. 이 중에서 이제 위성 제작 시장, 위성 제작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위성 제작 시장은 연평균 20%입니다. 20% 성장하고 있어요. 네. 국내 위성 산업이요.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가 5,72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위성 산업만 아니면 다 이제 산업 사이클을 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산업 사이클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그린 다음에 뭐 1, 2, 3, 4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도입기, 뭐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완숙기 및 뭐 하락기, 뭐 쇠퇴기 뭐 이런데, 이제 인공위성이 이 산업 사이클을 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가 없어요. 인공위성 산다고 하는 민간 있나요? 스페이스X가 지금 그거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신혼부부가 인공위성 산다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정부가 한단 말이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국 아니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모든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통틀어서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레가의 전망이 그만큼 밝다.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진짜 당장에 돈이 급하지 않는 이상 이쪽에 돈은 계속 예산 책정할 거예요. 예. 뭐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상 세트레가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계신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제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가운데에 라이브 녹색 버튼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중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이 5월 10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무료 추천 보시기 전에, 이용하시기 전에 읽어봐야 할 뭐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공지사항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와 같은 뭐 월요일이니까 금요일장이겠죠? 5월 8일자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세부적인 내용도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9시에 딱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영보화학 뭐 현재가 5,200원 기준 매수 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 5,655원, 송절가 4,98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리딩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세 종목 리딩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ISE 커머스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말씀 주시고 계시고, 예.
뭐 홈세타 홀딩스도 영보화학도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수익이 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